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7,472명 발생해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선거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두천시장 선거 상황을 볼 텐데요. 24일 기준 총 5명의 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이모석 의정부 시 의원이 의정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올바른 시장의 시정 활동으로 새로운 의정부 발전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퇴임식을 갖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아쉽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두천시장 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24일 기준 총 5명의 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후보들의 면면을 이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1%로 당선된 최영독 현 동두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도전이 유력합니다. 이에 맞서 장영미 전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 전 의장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2014년부터 4년 연속 동두천시의회 전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선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홍소구 전 경기도의원. 홍 전 의원은 제4대 동두천시의회 입성해 3선 시의원을 지냈으며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홍 전 의원의 시장 선거 출마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 의원은 제7대 동두천시의회 입성해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의 시장 선거 도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두천 최초의 여성 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형덕 전 경기도의원은 시장 선거에 재도전합니다. 박 전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거쳐 경기도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장에 출마해 현 최영독 시장에게 11%포인트 차로 뒤져 낙선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도 있습니다. 정문영 현 동두천시의회 의장. 정 의장은 공무원 출신으로 제8대 동두천시의회 입성해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이후 치러진 8번의 동두천시장 선거를 보면 진보진영 후보가 4번을 이겼고 보수진영 후보는 4차례 승리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동두천이 확실한 표밭은 아닌 겁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난 대선이 동두천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동두천 지역으로 보면 민주당 표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고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늘 박빙이었고 국민의힘이 꼭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모석 의정부시 의원이 의정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모석 의원은 24일 오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바른 시장의 시정 활동으로 새로운 의정부 발전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임 예비 후보는 또 의정부시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지만 발전은 현저히 더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시가 소통해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뜻대로 새로운 의정부를 저 이모석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퇴임식을 갖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아쉽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전철 7호선 연장과 GTX 신호선 확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돼 미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 2016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선 6기 양주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들어 투병 생활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퇴임 석 달을 앞두고 조기 사임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7,472명 발생해 전날보다 2만 9천여 명이 줄었지만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03만 3천여 명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만 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의정부 3,560명, 양주 1,621명, 포천 1,031명, 동주천 640명, 연천 405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7만 2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만여 명이 늘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62.5%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소와 염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를 사육하는 9,300여 농가의 49만여 마리입니다. 이번 접종에서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이가 상시 백신이 투여되며 돼지는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합니다. 백신 구입 비용은 소규모 농가는 전액 지원을 받게 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4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마가 핥힌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울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국민이 있으니 빠른 복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15일 익명의 80대 노인이 서산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남긴 편지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이 어르신의 익명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은 이번 기부 말고도 코로나19가 그 발생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330여만 원의 그 성금을 이렇게 그 기탁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 화재로 인해 공장이 모두 불에 탔던 한 기업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희 비추로셀도 그런 공장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 일어났습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많은 그 주민들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하셔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연히 갈렸던 전국의 민심도 산불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도청, 제주도의회, 인천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된 기부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커다란 시리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이번 동해안 산불은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3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제 곧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피어오르는 본격적인 봄이 시작됩니다. 주말 봄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동해안도 각광받는 관광지였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숙박업소마다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한 곳에 선뜻 놀러가기가 어렵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많이 놀러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더 침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는 고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산불 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아직도 참혹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피해 주민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은 갈등과 유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포천시. 청소년과 함께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최후남 센터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최후남입니다. 네,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설립한 지 22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이란 소통 출구를 통해서 출발하고 복지, 교육 등등 각각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상담 이후에 해방감을 느꼈다 이런 반응을 좀 보여서 평가가 좀 자자합니다.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대화의 가장 기본은 수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대화란 상담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대화의 시작이잖아요.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떠어떠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느 순간에도 또 대화를 나누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평가 없이 어떤 이야기든 무슨 이야기든 그저 듣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책임질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고 당당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곳이 상담 맛집이라고 불리는지 좀 짐작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좀 상담을 받고 싶지만 고민을 하는 분들께 좀 조언을 말씀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갈등이 있을 때 상담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더 잘 살고 싶을 때 상담을 받는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상담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벗어나거나 해결하고 싶을 때는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벗어나거나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 그 자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을 때 받으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청소년들 모두가 변화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최후남 센터장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 특위는 한국인 강제 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고의적인 역사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하고 유네스코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